와. 설아는 소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 제가 먹어볼 음식은요, 바로 참깨탕입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렇게 요걸 그냥 냄비 같은 게 넣어가지고 이 소짜, 오늘 제가 주문한 건 소짜 분량이거든요. 2인분 정도. 오늘 주문한 업체 이름은 청벽집 공주 매운탕이고요. 이것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에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24,9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맛있게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하고 요거 생굴색을 넣고, 어우, 이 새우하고 손질된 게가 좀 들어가 있어요. 이걸 깔고 채소를 위에 덮어서, 자, 참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참깨가 진짜 국물 내면서 죽이거든요, 요거. 그리고 여기다가 새우까지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겠네요. 여기다가 양념 소스. 아, 칼칼해 보이는 양념 소스를 집어넣고요. 물은 1.3리터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1.3리터 하면은 그 500ml 콜라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두개 하고 반 조금 넘게, 네, 그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물은. 제가 넣기 전에 이 안에 있는 양념도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가지고, 어우, 양념 죽인다. 어이구, 이거 넣어주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네. 와우. 아, 신임 유튜버한테 더 맛있네. 와. 향 진짜 죽여주는데, 이거? 와. 와, 야, 이거 지금 좀 살짝 더 끓여내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게 자체가 이제 탕을 끓여내면 좀 시원한 맛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민물 새우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리고 쑥갓 향이 이게 살짝 은은하게 이제 채소 향이 딱 퍼지면서. 잠시만요. 이건 이거로 먹으면 안 돼. 대박이다, 진짜 이거. 진짜 대박. 저도 봐. 쏴쏴쏴. 와. 아, 미쳤는데, 이거 진짜? 야, 아까 먹은 군소 이외에. 아, 나 이거 좀, 이거 트레이닝 한 게, 이 효과를 보는 건가? 이 칼칼함도 적당하고, 진짜 여러분들 요거 진짜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이거 정말 제가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와, 죽이네, 이거 진짜. 야, 밥 말아 먹어도 대박이겠는데? 야, 저 가슴 딱그 막혀있는 거팍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과 칼칼함이. 와, 달쭈 한번 갑시다, 달쭈.
소주를 한 반 좀 이상 되게 이 정도 따라요. 계란을 하나 안에 딱 신선한 걸 하나 넣어줍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술잔에 보름달이 떠 있죠? 이 소주에 보름달이 떠 있죠, 여러분들? 아, 와, 와, 진짜 이게 흙 냄새도 안 나고, 이거 민물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좀 드시기에 좀 겁나시는 게. 흙내나 이런 건 좀 비릿한 향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진짜 1도 안 납니다. 진짜 엄청 시원함의 끝판왕? 야, 이거 뒀다가 다음날 해장으로 먹어도 이거 작살나겠는데 진짜? 와, 밥도 좀 갖고 올게. 아, 밥도 같이 먹으면 대박일 것 같아요. 아, 김치가 옆에 있으니까, 아까 군수장 먹던 김치가 있으니까 밥도 제가 좀만 갖고 올게요. 그릇에 여러분들 밥풀이 좀 묻어있는 건 바로 얼마 전에 요거 군소장 먹어서 그래요. 살짝 밥을 시원한 국물로 좀 비비듯이 살짝. 국물 살짝 말아서, 네, 김치 한 덩어리 쫙 찢어서, 야, 밥에 딱 올려가지고 이거 한 입에 안 들어가겠죠? 그래도 이거 명색이 국자인데 이거 한 입에 안 들어가겠죠? 넣어볼까? 갑자기 욕심이 생기네? 이거 딱 한 입 먹고 뜨거울 것 같으면 김치를 딱 넣어주면 되겠네. 와우. 시집이 이제 이것을 하나? 자, 이거 남은 거. 지금 채팅에 어떤 분께서 출소 후 첫 끼니 먹는 것 같다고. 밥 먹었니? 여러분, 달주 술잔 안에 보름달이 섰습니다.
시원하고 진짜 맛있는 참깨탕에 달주 한 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쏴쏴쏴. 확실히 계란 노른자가 목근육에 한번 살짝 걸렸다 넘어가네. 혹시 영상 남길 때 요것도 바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 게탕인데 계란 왜 안 먹냐 이제 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한번. 오, 게 분해의 시간. 자, 또 발이 나는데 와 안에 요 내장 기가 막히네. 내장 또 잘 차있네 또 이렇게. 와, 좀 오래 삶았더니 바스락하는 부서지는 소리는 안 나네. 더 좀 맛있네요. 여러분들한테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나 진짜 국물 미쳤다. 와, 아, 막장 달주 국물. 오, 술 작업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또 술 작업하는 것처럼 나왔네요. 조금 흘렸는데. 달주 막장 쏴쏴쏴. 깔끔하게 비웠죠? 와, 정말 너무 만족했던 안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치자요.